후한 권국, 광무제 유수. 광무제 유수. 한세조 광무한계 유수는 중국 후한 왕조의 초대 황제로 아명은 호며 자는 문숙이며 남양군 채양현 사람이다. 전 한해 초대 황제 고제의 구세손으로 신나라 말기의 혼란을 통일하고 한 왕조의 제흥으로서 후한 왕조를 선포하였다. 시호인 광무는 한 왕조를 중흥시켰다는 뜻에서 광 화란을 평정하였다는 뜻에서 무의 문자를 사용한 것이다. 경기도 남양의 군명 당성은 탕고로 당구로인 천황님이 기셨던 곳이며 채양현이란 주나라의 제후고 채나라가 있었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후한 건국, 광무제 유수의 직위와 업적을 위키백과를 인용하여 살펴보고 등장하는 지명의 정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건무원년, 화북의 실력자가 된 유수는 부하들로부터 황제로 즉위하라는 상주를 받았다. 유지에서 계산하는 도중에 두 번이나 사양하다가 세 번째 요청에 생각해 보겠다고 대답하고 적복부라는 찬문을 부기한 네 번째 요청으로 즉위를 수락하여 6월에 즉위 연호를 건무라 했다. 이 해에 경시제는 서쪽으로 온 정미군에게 항복한 뒤 살해되었다. 정미군도 장안 및그 주변을 약탈하다 식량이 떨어지자 산동으로 귀환을 깨했는데 건무산년 관무제가 파견한 대사조 등후 정서대장군 풍의가 정미군을 공격하였다. 처음에는 패배했던 풍의가 군사를 정비해 정미군을 격파하고 서쪽으로의 퇴로를 끊고서 동쪽 의양에서 기다리고 있던 광무제의 군은 군량이 다한 정미군을 전투 없이 항복시켰다. 건무 6년에 산동을 평정하고 건무 9년에는 농서를 공략하여 현지의 지배자 외효는 병을 앓다 굶어 죽고 뒤를 이은 아들 외수는 건무 10년에 항복하였다. 건무 12년 척당의 공손수를 멸함으로써 중국 통일을 달성했다. 척당이란 전한에 도읍이 있었던 관중의 한성 국내성의 지역으로 이곳 제왕의 성을 점령하면서 통일이 완성되었던 것으로 상기의 지명 중 광무제 유수가 천하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거친 유주, 의양, 농수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유주, 중국 삼국시대 위나라 유주의 치소는 하북성 대흥현 사람이며 진나라의 유주의 치소는 하북성현이다. 하북과 하남을 가르는 기준 하가 바로 관중인 한양장안을 길게 관통해서 흐른 한강인 압록강입니다. 경상도 대구의 방면을 인용합니다. 하북, 서북쪽으로 처음은 40리이고 끝은 50리이다라고 했습니다. 경상도 대구의 서북쪽에 하북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주가 대흥현의 서남이라고 했으니 대흥의 지명을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충청도 대흥현의 군명을 임전성, 금주, 임성이라고 합니다. 높이 762m 최고봉인 망경대를 비롯하여 청량봉, 성구산 등의 암봉이 연봉을 이루며 솟아있다. 고려 건국과도 관계가 깊은 개성의 진산이며 피난성으로 축조한 대흥산성이 있다. 예로부터 개성 금강 또는 소금강의 명칭을 남길 만큼 경관이 수려하다. 북쪽 기슭에 유명한 박연폭포가 있으며 산 중에는 개성사, 대흥사 등 오래된 절이 있다. 대흥에 있었던 성이 대흥성으로 대흥성이 수나라의 수도가 있었던 관중의 한성인 국내성이었습니다. 이전에 개성에 있었다고 했는데 이를 정정합니다. 장안은 중국의 고도로 현재 섬수성의 성도, 서안에 해당한다. 한 왕조의 시기에 장안으로 명명되었는데 이후 전한, 북주, 수 왕조의 수도였다. 또한 서도, 대흥, 중경, 경조로 불린 적도 있었다. 송 왕조 이후 정치 경제의 중심이 동쪽의 개봉으로 옮겨가면서 장안은 더 이상 수도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다. 장안의 명칭 대흥에 있었던 성이 대흥성인데 개성의 피난성이 대흥성이라고 해서 깜빡 속았습니다. 경상도 대구의 역참을 인용합니다. 유산역, 풍각고현에 있다고 했다. 유산에 있는 지명이 유주로 고현에 있다고 했습니다. 고현, 고양, 고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고양은 금강산과 한라산 하부 지역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의양, 의양, 의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함경도 동원의 군명을 의춘, 의주, 의성, 춘성, 천정, 정천, 용주, 동무, 덕주, 오울매라고 합니다. 함경도 덕원의 군명의 의주로 덕원의 군명 의춘은
진시 황제의 아방궁에 있었던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의양 의주는 관중의 한양 장안의 지역이었습니다. 농서. 농서는 또한 당고조 이원의 고향입니다. 황해도 서흥의 군명을 오곡 우차탄을 오관 동주 농서 소성 옥곡이라고 합니다. 가극적 지명들은 신증 동궁 여지 성남에서 찾아드리지만 그 지리적인 위치는 가급적 확정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양 장안의 위치는 화산과 금강산, 한라산이 경계를 이루는 지역 전체가 한양 장안으로 그 위치 비정을 잘못하면 편차가 심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흐름의 느낌과 감으로 위치를 확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해도 서흥의 군명 오관은 삼국지의 무대 관우와 관련된 오관 육참의 무대 같습니다. 후한의 수도 낙양. 후한의 수도 낙양이 우리의 지명 어느 곳이었는지 밝혀봅시다. 신증 동국 여지 승남 경상도 상주의 군명을 인용합니다. 상주 상락 사랑벌 사벌 상산이라고 합니다. 상산이란 이곳이 제후국 상나라의 설이 도읍한 곳이라는 의미로 역사 속의 경상도 상주에 제후국 상나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 상주가 고려의 수도인 개성의 송악이라고 했습니다. 경상도 상주의 여군을 인용합니다. 낙양역 주서쪽 삼리에 있다. 낙동강 주동쪽 36리에 있다고 했다. 역사 속 개성 송악의 상주 근처에 낙양이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낙동강이란 낙양의 동쪽에 흐른 강이 낙동강입니다. 경상도 문경의 요건을 인용합니다. 본도에 속한 역이 18인데 요송, 덕통, 수산, 낙양, 낙동, 구묘, 쌍계, 안계, 대은, 지보, 소계, 연향, 낙원, 상림, 낙서, 장림, 낙평, 안곡이다 라고 했습니다. 경상도 문경의 요건에 등장하는 상림은 관중인 한양 장안의 궁궐에 있었던 정원의 이름으로 관중의 진산 화산에 가까운 곳에 낙양이 있었습니다. 문경의 요건에 등장한 낙원, 낙평과 낙양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낙양이 문경의 요건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문경과 낙양이 가까이 위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경상도 문경의 형성을 인용합니다. 벼랑에 의지하여 사다리 길을 만들었는데 권근의 기문에 관갑이 가장 험하여 벼랑에 의지하여 사다리 길을 만들었는다라고 했습니다. 함곡관같이 장하고 총나라의 길처럼 험하다. 어병갑의 시에 방비의 시설이 함곡관같이 장하고 가기 힘들기는 총나라 길처럼 험하다고 했습니다. 이곳 문경이 낙양에서 한양장안의 촉으로 넘어가는 관문이었던 것으로 그래서 문경의 촉인 한양장안의 지명과 낙양의 지명들이 혼합되었던 것입니다. 강원도 양양의 산천조를 인용합니다. 오봉산 부동쪽 시보리에 있으며 낙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양양의 동쪽 시보리에 낙양에 있었던 오봉산인 낙산이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양양, 단양, 고양 등은 제후국 오나라와 제나라가 있었던 곳으로 금강산과 한라산의 남부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전라도 나간의 군명을 분사, 분령, 낙천, 양학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나간의 군명 낙천이 바로 낙양에 있었던 하천으로 전라도 나간군의 권치현역을 인용합니다. 본래 백제 분차군에 고쳐서 불령군을 삼았고 고려에서는 지목 이름으로 고쳐서 나주에 소속시켰다고 했습니다. 전라도 나간이 나주에 소속되었다고 합니다. 전라도 나주의 군명을 비단금자의 금산, 금성, 진해라고 합니다. 비단금자의 금산, 금성은 금도인 금강산 개성의 지명으로 낙양이 금강산의 개성과 아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나주에 소속되었던 것입니다. 전라도 나간의 형성을 인용합니다. 동쪽으로 계운산을 바라보고 서쪽으로 금오산이 끝났다. 이석형의 기에 금오산은 능성현에 보인다고 했습니다. 나간에 등장하는 금오산이 바로 경주의 군명 구모이며 역사 속 경주가 바로 낙양이라고 했습니다. 향산 유람가와 금강산 왕경록을 인용합니다. 향산 유람가 행장을 급히 차려 나강성 뻗은 길로 정려장 둘러짓고 북향산 찾아가니 백두산 내매기오 정청강 근원이라. 금강산 왕경록 행장을 급히 차려
낙양성 보등길에 촌촌자로 걸어 석경에 막대 짓고 단발령 높은 곡에 겨우 올라앉아 금강산 바라보니 묘향산을 금강산이라고 합니다. 신시계 천의 무대 오로봉 중에 하나의 봉우리가 향로봉인 묘향산 금강산으로 이곳 오로봉 근처에 낙양이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금강산 동북쪽 그리고 화산의 북쪽 강이 교체하는 부분이 낙양으로 그곳에서부터 우측 오봉산인 낙산이 있었던 곳까지 낙양이었습니다. 가장 큰 도읍 같습니다.